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것은 맥박을 안정되게 하며 위장,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독소를 줄이며 항암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약화시키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탈무드 경원에는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요 아 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야? 아니면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감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남이 나에게 인위적으로 부여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거리가 있다는 것,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바람,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는 것, 입을 옷이 있다는 것, 매일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진다는 것,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린 대표적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46절에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는요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것입니다. 비록 천사들의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한 아기였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가를 부르고 있는 마리아는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마리아의 삶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그 길은 온 세대가 행복하다고 부를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오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